이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저는 언더아이를 커버해 준 후에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컨실러는 데코르테 컨실러 사용해 볼게요. 얼마 전에 이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지 않으셨나요? 네. 돈 받았어요? 데코르테 아세요? 아, 님이 올리셔가지고 아 그래서 알았죠.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운 스킨케어 브랜드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 만든 데콜테? 컨실러여서 그런지 되게 촉촉한데 진짜로 진짜 이거는 뭐 아 이게 진짜 같이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서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컨실러가 저한테는 또 특히나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크서클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생겼네요. 나이가 드니까. 미숙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미숙이에요?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 이름이 미숙이라서 미숙이라고 지었습니다. 미숙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너무 제 꿈이에요. 너무 제 꿈에 2. 몇 킬로밖에 안 돼. 근데 보통 고양이가 다 크면은 한 5, 6킬로 정도? 그다음 파운데이션은 정샘물 파운데이션 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들은 이렇게 좀 제가 나가서 일할 때도 좋게끔 하는 파운데이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병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는 들고 다니면 좀 무겁잖아요. 맞아요, 무거워요. 짐도 가뜩이나 많은데 집에 화장품이 쌓여 있어서 집에서 서서 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브랜드에서 보내주는데 보통은 한국 브랜드들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한국 브랜드를 되려 더 안 받거든요.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아줘서 보내주는 게 되게 감사해요. 성화 실장님은 좀 해외에서 더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또 잘 하시니까 먹힐 것 같아요? 당연하죠. 누가 먹어주려나. 가면은 너도 나도 먹겠다고 달려든다. 너도 나도 먹겠다고.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브러쉬인데요. 이것도 제가 선물로 받긴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너무 브러쉬들이 질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거예요? 이건 지나바트. 아, 지나바디아트. 지나바디아트? 네. 근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현장 가방을 필요해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이렇게 메고 여기에 제품이나 브러쉬들을 담아 다니는 그런 현장 가방? 네네 맞아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제가 그쪽에 DM을 보낸 게 주차가 되냐고 제가 DM을 보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저거 정말 돈 주고 저는 정말 저거 딱 하나 살려고 갑자기 저한테 슬그머니 오셔서 저희 대표님이 전 제품을 다 주고 싶으시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저거 하나만 필요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드는 마음은 무슨 제가 공짜로 그걸 다 원하는 사람만이 온 게 뭐 저 아닌데 일부러 나,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일부러 DM 보낸 내가 메이크업 바이 상이다. 내가 메이크업 상이다. 아니 난 정말 저거 원해서 간 건데 그래서 내가 정말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 진짜 엄청 큰 박스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브러쉬를 또 한 80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써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또 좋은 추천해주고 싶은 브러쉬가 뭐냐면 이 브러쉬인데 지나바티? 아니 제품을 한 박스를 받아놓고서 제품명을 모르면 어떡해요. 지나바디아트 213번 브러쉬. 이거는 컨실러 바를 때 제가 쓰는 브러쉬인데요. 정말 너무 좋아요. 솔직히 브러쉬 뭐 피카소도 써보고 정말 뭐 외국에도 정말 시그마도 써보고 몰피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진짜 2만 원 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정말 이건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추천할게요. 갑자기 되게 사고 싶어진다. 또 솔깃하네. 지나바디한테 제가 브러쉬 좀 드릴게요. 저희도 있거든요. 오늘 나눔도 네. 받기로 했습니다. 소피가 또 메이크업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이 뭐예요?
립이랑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마스카라를? 네. 나 마스카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 마스카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스카라는 한다.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도 속눈썹이 하늘로 솟아있더라고요. 속눈썹이 짧고 여기가 한쪽이 우산처럼 쳐져서 양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맞춰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해줄 거예요. 지금 사용할 제품은 입생로랑 뚜시에 끌라 유명한 제품이죠. 촉촉해. 이거 되게 소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제형이 뻑뻑하면은 바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니 뷰티 블렌더 사용해서 하고 파우더는 레블론 파우더 사용할게요. 너무 계속 비싼 제품만 써서 한번 저렴이 좋은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를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외곽에는 조금 어두운 파우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컨투어링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풀 메이크업 할 때는 저는 컨투어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큰 걸 원하게 돼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얼굴이 시꺼매져 있는? 제가 스무 살 때 사진을 보면 그때 이제 쉐이딩을 한참 너무 좋아하고 그럴 때였는데 뭔가 아직 어리니까 손놀림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다 얼굴이 되게 까매요. 이거는 로라메르시의 트랜스루센 파우더인데요. 광대뼈 밑에를 좀 더 하이라이트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세포라에서 나온 섀도우고요. 컬러 도형이 미카인 것 같아요. 미카. 너무 예쁜데 이거?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하는 컬러로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은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오늘 바를 블러셔는 맥의 웜솔. 살짝 브라운 핑크여서 되게 브론지한 룩에 같이 사용해주면 컨투어링이랑 연결이 되게 잘 되더라고. 근데 블러셔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빠져들어. 또 고구마가 되세요? 이렇게 해주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제가 정말 여기 하이라이터 시작했거든요. 맛집이잖아요. 제가 요즘 정말 빠진 하이라이터인데 처음 봐. 오프라 코스메틱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근데 한국에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품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이게 구성이 대박 너무 예뻐. 미쳤다. 네 정말 미쳤어요. 이건 달라요. 뭔가 확실히 달라. 제가 정말 유명한 하이라이터 다 써봤어요. 후다뷰티 디올의 하이라이터도 써봤고 펜티뷰티 하이라이터들도 제가 진짜 다 써봤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요 얘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 컬러예요. 이 컬러 이름이 로데오 드라이브. 눈부셔. 그걸로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진짜 확실히 야.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진짜 다르다. 이게 광이 달라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요. 약간 사우나하고 나온 것처럼 얼굴에 윤기가 사우나광. 아무리 좋은 하이라이터라고 해도 약간 그 펄 조각 같은 게 살짝씩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건 입자가 엄청 고와서 안 보이나 봐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죠?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이제 입술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너무 계속 외국 제품만 쓰니까 에스쁘아 제품 리버 벨벳 컬러는 밤이.
대망의 속눈썹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속눈썹 제품이 총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뮤즈, 세 번째는 요요, 네 번째는 글램 AF라고 해서 총 4가지 제품이 있고 오늘 소피한테 붙여줄 속눈썹은 뮤즈 제품이거든요. 너무 예쁜데요? 거울을 제가 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럽죠? 붙이니까 막상. 착용감은 어떠세요? 가벼워요. 속눈썹이 가늘어서 그런가? 그 한 올 한 올이 가늘어서 그런지 이게 뭔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너무 뿌듯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예뻐요. 제가 속눈썹 붙이면 답답해 보이는 눈매여서 잘 안 붙였었는데 이거는 그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오늘 성원 실장님의 뉴 브랜드 원래쉬의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언니. 언니, 속눈썹 어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성원 실장님의 원래쉬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해 주시고요. 혹시나 자기 눈에 어떤 그 속눈썹 종류가 맞을지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그것 또한 상담해드리니까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원 실장님 인스타그램 계정도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피아 유튜브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네. 다 봤어요. 알죠? 네.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도 맨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시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줘.